토지 37회입니다. 길상은 마차를 빌려 타고 가자 했으나 이동진은 걸어가자고 했다. 날씨는 맑았다. 이동진이 용정에 온 지 이틀째 권필은과 함께 묵고 있었으므로 어제 잠깐 들러 서희를 보고 간 뒤 오늘이 두 번째인데 김은장을 잠시 찾아봐야겠다. 길상이 함께 가주겠나? 해서 두 사람은 집을 나섰던 것이다. 시내를 지나는 동안 어느 쪽에서도 말이 없었다. 아들 상현에게는 용정 바닥을 다 찾아도 길상이만한 신랑감은 없을 것이라 단언한 이동진. 막상 본인을 대하고 보니 옛일이 생각난다. 사랑뜰학에서 장자 한아름을 안고 오던 소년. 통인감이라 했던 자신의 말이 생각난다. 만석군 최참판댁 사랑에서 통인감이라 했던 소년이 오늘날 서희 신랑감이 될 줄이야. 상현의 심정과 일맥통하는 감정이 이동진에게는 괴롭다. 괴롭기는 길상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용이 그 사람은 통포슬로 갔다며? 네,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나? 그런 셈이지요. 길상은 애매하게 대답한다. 이동진은 이민애나 월선이 그리고 최참판댁과 얽힌 사정은 잘 모른다. 용인은 어릴 적에 치수를 따라 다녔으므로 아는 터이지만 하동읍내에서 평사리 마을의 일을 속속들이 알리었고 최치수 살해 사건이 난 것은 고향을 떠난 후였으니까. 이댁입니다. 길상이 초가 앞에 서며 말했다. 이동진은 또 한 번 망설인다. 관두지 모르는 편이 아는 것보다 마음 편할 게 아닌가? 노모가 계시다고 했는데. 허참, 이럴 수가 있나? 이공. 김은장은 벗은발로 뛰어내리다시피 이동진 손을 덥석 잡으며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인다. 많이 늙으셨구먼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날씨가 춥소이다. 자, 방으로 들어가셔서 원 도무지 목이 메어서. 방 안으로 들어간 이동진을 아랫목으로 밀어앉히듯 하며 김은장은 연신 코를 들이마신다. 고맙소이다. 고맙소. 이 늙은 것을 잊지 않고 찾아주시니 국사에 바쁘실 텐데 말씀이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늙으면 할 수 없는가 보. 요즘하게는 고향이 눈앞에 어른거려 견딜 수 없소. 꼬장꼬장하던 내 성미가 이제는 모든 것이 원망스럽기만 하고. 이공, 서희 그 아이를 만나보시었소? 네, 잠깐 동안 보았습니다. 그 아이 아주 못쓰게 됐소. 사대부집 규수가 시정배로 떨어졌다 그 말이오. 아마 이공께서도 섭섭한 일을 당하셔서 아실 터이지만 이동진을 만나 반갑고 추위에 갇혀 움직일 수 없었던 답답증. 두 가지가 함께 몰려 김은장을 흥분시켰던 것이다. 흥분은 요즘하게 그의 병이기도 했었다. 채통을 아주 잃어버렸다 할 만큼 서희에 대한 험담을 못해 기를 쓴다. 철없는 아이를 어쩌겠습니까? 김생원께서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그야 주체스런 명을 그 아이 덕분에 이어나가는 처지고 보면 말 못하지요. 꿀먹은 벙어리같이 말 못하지요. 장사를 하건 친일을 하건 그 아이 나를 이곳에다 용정 속 뚝 떨어진 이런 외진 곳에다 귀향을 보낸 거란 말씀이오. 봄 여름이면 또 모르겠는데 늙은 몸이 눈 오고 바람 부는 겨울을 한두 걸음도 아니오 어딜 나가겠소? 속절없는 갇힌 몸이오. 하니 서희 그 아이가 내 하는 소리를 듣기 싫다 그거겠는데. 하다가 김은장은 불안스럽게 길상의 눈치를 본다. 다른 때처럼 서희를 변호하고 나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다. 길상은 한 곳에 시선을 모으고 돌부처같이 앉아 있었다. 이 양반이 노망기가 좀 있는가 본데 이래가지고는 인적없는 절도에 귀양 온 거나 다름없긴 하지. 한데 이공, 듣자니까 큰 자제가 향리로 돌아갔다고요? 네, 그거 잘못하시었소. 나는 내 아들 한경이를 못 데리고 온 것이 한이 되니 말입니다. 이동진은 피시시 웃는다. 조상 숭배의 사상이 사무쳐 있는 김은장을 알기 때문이다. 선영은 어쩌시고요? 선영, 그러니 내가
자기 가슴에 주먹질을 할 듯 하더니 그러지를 못하고 살가죽이 늘어난 눈만 꿈뻑거린다. 기왕 나는 그러하나 이공께서는 향리의 선영 지킬 자제가 또 있지 않소? 그 애는 양자 같으니까요. 그는 그렇고 지금 청나라에선 야단이라면서요. 글쎄 옳시다. 또 그 얘긴가 싶어 이동진은 지겹다 생각한다. 정작 천국 사람 그네들은 잠잠한데 왜 조선인들이 이 야단인고 싶기도 하다. 조정을 뒤엎고 임금을 쫓아내려 한다면서요. 여진족이 300년 가까이 해먹었으니 한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긴 그렇소. 오랑캐들이 오랫동안 누리긴 했지요. 실은 이동진의 어세가 달라졌다. 오늘 여기 찾아온 것은 훈장 어른을 뵙고 의논도 할 겸. 무슨 일이신데? 김훈장은 구부렸던 등을 꼿꼿이 일으켜 세운다. 겨우 선비로서의 채통을 자각한 것 같다. 여기 본인이 앉아있고 해서 다소 거북하긴 합니다만 갈 길이 바쁘고 떠나고 나면 좀치 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 엽쫓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으로 말하겠소. 길상과 서희의 혼인 문제입니다. 뭐라 하시었소? 김은장의 눈이 등장같이 커다리지는데 길상은 실감을 못하고 우두커니 앉아있다. 그도 분명 길상과 서희의 혼인이란 말을 들었다. 그러나 상대들이 바로 두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왜 그런고 하니 연추에 적어보낸 편지 속에 자신도 혼인을 해야 할 처지고 보니 애기 씨의 혼인을 먼저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을 비쳤기 때문이다. 아니 누구와 누가 혼인을 한다는 말씀이요? 지난 여름에 상현이가 연추 소생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있었소이다. 길상이는 모르는 일이겠습니다만 서희가 길상이하고 혼인할 것을 원한다는 얘기였었소. 저런 회기망칙한? 김은장이 소리 지르는 것과 동시에 길상이 얼굴에선 핏기가 사라진다. 허허, 훈장 어른께서는 어찌 그리 고루하시오? 그러면 서희가 전혀 몸으로 늙어야 한다, 그 말씀이시오? 이동진은 저도 모르게 화를 낸다. 김은장에게 화를 낸다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화를 냈을 것이다. 길상이 동석한 것을 깨달은 김은장은 허둥지둥 장님이 더듬듯이 담뱃대를 찾는다. 양편에 다 부모가 없는 만큼 훈장 어른께서는 길상이 아버님이 되신 셈 치시고 소생은 서희 아비 된 셈 쳐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옳을 줄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선 이 일 외에는 일체 거론될 필요가 없고 그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총알같이 길상의 음성이 날아들어왔다. 그의 손등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언제 그리했는지 손등을 물어뜯은 것이다. 왜? 자네도 훈장 어른과 같이 고루한 생각이냐? 아닙니다. 저는 이미 언약을 한 여자가 있습니다. 애기 씨도 알고 계시지요. 이상한 일이었다. 이동진의 어깨가 축 처진다. 실망이기보다 안도의 분위기다. 신발이란 발에 맞아야 하고 사람의 짝도 푼수에 맞아야 하는 법인데 이공의 말씀은 없었던 것으로 하는 편이 상책인 성 싶소. 서희 그 아이가 실리에 너무 눈이 어두워서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다. 길상의 턱 밑에 심한 경련이인다. 길상이 장가간들 설마하니 서희를 몰라라 하겠소? 약은 쥐가 밤눈이 어둡다는 말이 있긴 있지요. 문틈 사이로 겨울바람이 스며드는데 길상의 이마에 땀이 배어난다. 용종으로 돌아온 이동진은 서희 집에 들르지 않고 곧장 자기 숙소로 돌아갔으며 길상은 변두리 술집을 찾아 들어갔다. 뱀아 뱀아 만인간한테 저주를 받은 뱀아 나는 슬픈 뱀이고 너도 슬픈 뱀이다. 난들 뱀이 되고 싶어 되었겠나 넌들 뱀이 되고 싶어 되었겠나. 왜 뱀이 싫은가? 뱀이기 때문이다. 왜 싫은가? 상놈이기 때문이다. 노래이며 신음이며 울음이며 그칠 수 없는 슬픔의 불길. 길상은 밤새도록 마셨다. 새벽녘에 핏발 같은 눈알을 하고서 길상은 느닷없이 월선옥에 들어왔다. 이 새벽에 길상이 웬일고? 월선이 의아한 얼굴이 되어 물었다. 밤새 술을 했더니 해장국 먹으러 왔지요.
뭐 때문에 밤새워서 술을 했노? 가게빵 등불이 김에 서려 뿌옇다. 송해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밥살을 씻고 있었다. 국이 닳지 않아서 맛이 없을 낀데 조금만 기다리겄나? 그러지요. 봉구야, 부지런히 불 때라. 가게방에 걸터앉은 길상은 권련을 꺼내 붙여문다. 아지매, 와. 와? 월선의 음성을 흉내내본다. 참, 와 숙내를 내제? 인심이 무서워서요. 새삼스럽게 월선은 다시 핏빛 도는 길상의 눈을 쳐다본다. 손등은 와 그랬노? 피딱지가 안 잤네? 야. 묻는데 야? 야. 참말로 이상타. 뜬금없이 새벽에 와가지고 와 그러제? 무슨 일이 있었나? 술 먹고 쌈이라도 했나? 아무 일도 없었소. 용의 아재 소식은 듣습니까? 며칠 전에 편지가 왔다. 인편에 붙이 왔더마. 파리한 얼굴이 미소에 허물어진다. 산에 들어감시로 보낸 편지인데 배줄까? 야. 치마를 털고 일어서서 가게방에 이딸린 골방으로 들어간 월선은 꼬기꼬기 접은 편지를 가지고 나왔다. 침을 묻혀가며 꼭꼭 눌러쓴 연필자국. 홍이엠이 보아라. 날씨가 집어지는데 홍이랑 잘 있는지 모르겠소. 훈장어른 애기씨, 길상이, 객주집 모두 다 잘 계시는지 모르겠소. 여기서는 영팔이, 주갑이 함께 산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용정 가는 사람이 있어서 일자 적어 보내니 그리 아소. 아주방이 구구 가져왔습니다. 송해는 어디 갔는지 그새 없어졌다. 편지를 접어 봉투 속에 넣어두고 길상은 뜨거운 국물을 마신다. 신발이란 발에 맞아야 하고 사람의 짝도 분수에 맞아야 하는 법인데 훈장 어른 말씀이 옳습니다. 옳다 마다요. 야합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일 있을 수 없지요. 서희 그 아이가 실리에 너무 눈이 어두워서. 네, 야합이 아닌 다음에야 옳은 말씀이요. 옳다 마다요. 함성 같은 것이 목구멍에서 꾸럭꾸럭 소리를 내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무서운 심연을 본 어제 충격이 가슴 바닥에서 아직 울렁거리고 있다. 서희가 길상이하고 혼인할 것을 원한다는 얘기였었소. 하고 이동진이 꺼내었을 때는 충격이었다. 평소 서희의 마음을 짐작했으면서도 전혀 처음 듣는 놀라움이었다. 아즈매. 와. 아즈매는 무당딸이고. 나는 낳아서 산속에 버려진 백정 아들인지 광대 아들인지. 와 그런 소리를 하노. 김은장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당연하다. 팔이 어깨축지에 붙어있듯이 다리가 엉덩이 쪽에 붙어있듯이 추워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의 말이다. 다만 김은장은 길상을 한 그루 나무로 본 것이다. 한 덩이 길가에 굴러있는 돌로 본 것이다. 그럴 때는 그 자신도 나무였다. 돌이었다. 결코 반대, 그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은 아니다. 몇백 년의 제도가 빚어낸 메울 수 없는 심연, 익현과 적현이 결코 합칠 수 없는 단층, 왜 그것을 여지껏 못 깨달았는가? 길상은 온종일 창고 속에서 장부 정리를 하고 재고 조사를 했다. 3시가 지난 뒤 응치리를 집으로 쫓아버리고 창고방에 퀴퀴한 냄새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괴로운 잠에 빠져 들어갔다. 허공에 떨어지는 꿈을 연달아 꾼다. 쫓기는가 하면 쫓고 벼랑인가 하면 벌판. 쫓는 사람 쫓기는 사람은 서희였다가 상현으로 변하기도 했고 김용, 김용, 상현이 쫓아오면서 불렀다. 허허, 이래가지고는 어버가도 모르겠군. 송장환의 음성이다. 어? 벌떡 일어나 앉는다. 듣자니까 밤에는 집에도 안 들어왔다는데 글쎄 어디서 무엇을 했기에 이리 정신을 못 차리는 게요? 행실이 나빠서 영 못 쓰겠구먼. 행실이 좋은 사람, 그래 무슨 일로 날 찾는 게지요? 무슨 일이나 많아. 응치리가 여기 계시다기에 찾아왔는데 그냥 가버리려 했소. 이별주를 하자 그 말이구먼. 내일 떠나는 게요? 이별주는 이별주로 돼. 나는 얼마간 여기서 지체될 것 같고 두 양반이 내일 떠나시는데
집안이 시끄러워서 말입니다. 밖에서 한턱 하시겠다 그 말씀이요? 그렇소. 김영도 참석해 주시오. 가만히 계시오. 그러면은 어느 쪽에서 주연을 베풀어야 하는지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댁 상전께서도 그냥 있을 일이 못 되거든요. 그거야 뭐 어느 쪽에서 하든지. 강가 그 주점이 좋겠구먼. 강가 주점에서 길상과 이동진이 또다시 대면했을 때 길상은 냉정했다. 이동진도 전날보다 차가운 표정이었다. 이동진의 차가운 표정은 위장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길상과 헤어져 숙소로 돌아온 이동진은 아플싸 하고 실수를 깨달은 것이다. 술이 몇 순 배 돌았을 때다. 김군, 뜻밖의 권필응이 길상을 불렀다. 초면인데 길상이 당황하여 대답한다. 밖에 좀 수상하군. 아주 들릴락 말락 낮은 음성이다. 순간 길상은 그들의 밀담을 위해 자리를 비워달라는 뜻으로 들었다. 길상은 가만히 일어섰다. 방문을 밀고 한 발 내딛는 순간 누군가가 얼른 등을 돌리면서 급한 걸음으로 다음은 뛸 기세다. 길상이 바싹 다가갔다. 뛴다. 길상의 팔이 먼저였다. 윤 선생? 어찌된 일이시오? 나 저 여기 술 마시러 왔다가. 혼자서? 혼자서. 길상은 그의 팔을 낀 채 강가 쪽을 향해 걷는다. 춥죠? 춥지 않소? 길상은 말하면서 자기 내부 속에 숨어있는 잔인성을 강하게 느낀다. 그러나 윤희병이 떠는 것은 추위 탓만은 아니다. 주점서 한참 떨어진 모래밭까지 온 길상은 비로소 팔을 풀어준다. 풀어주는 순간 윤희병은 뛴다. 뛴다는 것은 자신의 죄질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뛰어도 소용없을 것이 뻔한데 그러나 그것은 죄를 범한 자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이다. 이 새끼! 돌려 세우는 것과 동시에 한 손이 면상을 내리치고 있었다. 연거부 친다. 뻗어버린 윤희병을 일으켜 세운 길상은 내일 일찍 용정을 떠나라. 만일에 말이다. 되지 못한 수를 쓴다면 그때 널 죽이겠다. 자, 가라. 휙 떠밀어버린다. 쓰러진다. 윤희병은 비실비실 몇 걸음을 가다가 미친 것처럼 달아난다. 울음을 터뜨리며 달아난다. 달아나는 뒷모습을 달밤에 바닷가를 기어다니는 개같이 달아나는 윤희병을 바라보고 서있던 길상은 손등에 통증을 느낀다. 그 양반 귀신이구먼. 허참. 귀신이구먼. 주연 자리에 돌아가기가 싫었다. 울음을 터뜨리며 달아나던 조그마한 산의 윤희병이 미운 것도 아니다. 불쌍한 생각도 없다. 다만 얼어붙어 버린 것 같은 겨울밤의 달과 어디든 행구를 챙겨 떠나야 할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만 실감할 뿐이다. 12월로 접어들었다. 길상은 길 떠날 채비를 차리고 안에서 기별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집에 살면서 서희 얼굴을 못 본 지가 보름이 넘는다. 서로 간의 용무는 새치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을 담당했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어젯밤 새치미가 와서 하는 말이 아기씨 몸이 아파 회령병원에 가신답매. 어디가 아프신데? 잘은 모르겠었구망. 진짜를 받아보젠코 어찌 알겠음둥. 그래서? 무식이 그런게 내일 아침 아기씨랑 함께 가야한다 하시문 소리 채비 치래라 하십매다. 말을 끝내고 홀짝홀짝 뛰는 신용을 하며 가는 새치미 뒷모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으나 아파서 병원에 간다는데 달리 생각할 아무런 까닭이 없다. 어디가 아플까? 미상불 걱정스런 일이긴 하다. 웬만한 병이면 한약 몇 점 다려먹고 나면 그만인데 비교적 서희는 건강했었다. 길상은 걱정을 하면서 한편으론 서희를 보는 것이 불안스럽다. 겁이 나기도 한다. 말이 상전이지 어린 날부터 이날까지 고락을 함께하면서 서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지켜보며 지순한 사랑일지라도 우러러 뵙는 것은 아니오. 내려다보며 어린 누이같이 응석과 못된 성미를 허용해왔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동진은 서희를 만나지 않고 그냥 떠났었지만 서희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서희의 희망을 거절했다는 죄책감에서는 물론 아니다. 무엇을 거절당했으며 무엇을 희망했었는가? 혼인을 거절하고 혼인을 희망했었다. 단순히 그것은 아니다. 오히려 무엇인가를 지순한 것을 거절당한 것은 이 편이며 거절한 것은 그 편이 아니었던가? 길상의 두려움은 서희에 대한 자기의식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보는 데 있었다. 이윽고 새침이가 왔다. 아가씨는 곧 나가게 되어 있으니 먼저 역두에 가서 기다리라는 전갈이다. 역두에는 아침 안개가 차츰 거쳐지고 있었다. 완벽하게 방한 차림을 한 사람들이 입김을 내어뿜으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아니, 박서방 아니오? 방한무의 얼굴이 거의 가려진 키가 작은 사내는 지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회령가시오? 어째 지게는 지시였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할 수 없지 않소? 그러나 생업이 따로 있는데 지게 질 것까지야. 모두들 생업하지만 그거 다 옛날 얘기요. 그렇다고 뭐 억울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는 지게 지는 편이 훨씬 마음 편하지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어차피 서희를 기다리며 서 있는 무료한 시간이다. 그걸 말로 하기는 어렵소. 바로 이내 심정이니. 박서방은 제 가슴을 두드려 보이며 웃는다. 길상도 함께 웃는다. 품팔이 하면서부터 내 마음이 편해져서 내 식구들도 따라서 마음이 편해지고 먹는 거야 죽 한 그릇이면 어때서? 내 성심성의껏 지은 신발이 그냥 몇 푼 돈을 남겨놓고 떠나는 것은 참말로 견딜 수 없는 일이거든. 그나마 누구 손에 고이 간직되는 물건인가요? 아무리 꽃 같고 달덩이 같은 신부 발에 신겨지는 신발일지라도 필경에는 헤어지고 버려지는 게 신발 아니겠소? 그것을 눈이 짓무르도록 내 마음을 다해서. 서글픈 얘기지. 서글픈 얘기라. 그나마 계명대가는 세상 아니오? 새치미를 데리고 서희가 역두에 나타났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망토가 작은 몸을 감싸고 있었다. 어디가 아프면 아프긴 아프신 모양이야. 길상은 미간을 모으며 유심히 서희를 바라본다. 그가 근심했던 것 같은 불안, 두려움은 일지 않았다. 안색이 좋지 않아. 여의어서 서희의 눈동자는 커다랗고 한결 짙어진 눈시울은 눈 거장자리에 병적인 음영을 드리우고 있었다. 새치미는 길상에게 접은 목포 한 장과 여행 가방을 그리고 점심이 들어있는 봉지 하나를 건네준다. 너는 안 가는 게냐? 예꼬망. 아니, 아기씨가 가자고 앙해했음둥. 그럼 시중은 누가 들지? 규례가 시중 들면 앙해 되겠음? 하고 새침이 실죽 웃는다. 길상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으나 도리가 없다. 마차에 오를 수밖에 없다. 마차에 올라 자리를 잡고 앉으니 어제 저녁 때 홀짝홀짝 뛰는 신용을 하며 가던 새침이 뒷모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려들었던 일이 생각난다. 그때보다 좀 더 뚜렷하고 불길한 의욕이 고개를 치켜든다. 왜 새침이를 안 데리고 가실까? 한 발 밖으로 나가실 때도 꼭 새침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정말로 아픈 걸까? 정말로 안 아프다면 왜? 그는 그렇고 요관에 묻게 될 텐데 시중은 누가 들어주지? 이상한 일이다. 그렇지만 아프지 않은 것을 아프다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는 걸까?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 그러나 그것으로 의욕이 풀리는 것은 아니었다. 의욕은 끈덕지게 물고 늘어졌다. 길상은 눈을 내리깐다. 길상은 새침이가 건네주던 목포를 서희 무릎에 덮어준다. 마차는 출발했다. 끝없는 방황, 끝없는 여정의 사람들을 싣고 회령이라는 확실한 방향을 정한 마차는 얼어붙은 외줄기 길을 따라 떠난 것이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겨울 하늘, 바람은 스산하게 불지만 산천은 얼음 덮개를 쓰고 사진 한 톨 없는 쾌적한 공기다. 두만강을 그냥 달려갈 마차. 여정은 한결 빨라지겠지. 마차 바퀴는 빙판 위에서 매끄럽게 굴러간다. 서희는 변함없는 자세, 돌덩이로 굳어버렸는지 고개 한번 돌리려 앉는다. 만주벌판의 겨울 풍경은 그에게 있어 무연한 것인가 보다.
여러 시간을 달린 마차는 점심때쯤에서 신흥평에 당도했다. 손님들은 점심 요기를 위해 모두 마차에서 내려 주막으로 몰려갔다. 길상은 점심 봉지를 서희에게 내밀었다. 서희는 고개를 한번 저었을 뿐이다. 저는 주막에 가서 먹겠습니다. 점심 드십시오. 서희는 또 한번 고개를 저었다. 엉거주춤하던 길상은 하는 수 없이 빈 마차 속에 서희 혼자를 남겨두고 나온다. 밖에 나온 순간이었다. 번개같이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오기내였다. 처음 이곳에서 오기내를 만났던 생각이 난 것이다. 왜 오기 네 생각이 났을까? 오기내와 마차 속에 앉은 서희 사이에 주리와 확 그어진 것이다. 그 여자하고 애기씨가 무슨 상관이지? 길상은 자기 자신에게 신경질을 낸다. 제게 될 대로 되겠지. 내가 무슨 상관이며 그 여자는 또? 그 여자가 어떻다는 게지? 주막에 들어서자마자 길상은 술부터 청했다. 내가 무슨 상관이야? 길상은 서희를 안중에 두지 않으리라 결심한다. 안중에 두지 않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다. 내가 종놈이야? 내가 빚졌어? 내가 팔려왔어? 네 이 두 다리는 최참판네 다리가 아냐? 이네 두 다리는 엄연하게 분명하게 있었을 성도 낯짝도 모르는 내 부모가 만들어준 내 다리란 말이야. 어디든 내 맘대로 갈 수 있단 말이야. 누가 잡아? 최서희의 남편? 흥! 종신 종놈 삼으려고? 어린 반푸너치도 없다. 그만했으면, 그만해 주었으면 땅 밑에 윤씨 부인께서도 날 의리 없는 놈이라 하지는 않을걸? 에이, 싫다 싫어. 도둑놈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 양반놈들 위해 내가 살아? 난 간다. 간단 말이야. 흥, 그 권피룡인가 그 사람 근사하더군 그래? 나도 반하긴 반한 모양이야. 송장한만 반한 줄 알았더니. 애기씨? 아니 최서희 이 계집애야. 길상은 마차가 떠나기 직전까지 주막에서 술을 마셨다. 그는 술 냄새를 피우며 혼란된 의식을 극복하지도 못하고 마차에 올랐다. 어떠시오 애기씨? 길상이 술 처먹은 꼴 보고 역겹지도 않으시오? 도도하고 오만무쌍하고. 네, 그 그물에 걸린 썽 십소? 종신 종놈은 안 될 깹니다. 애기씨 어릴 적에 나무를 깎아서 신랑 신부 양반 상놈 기생에다 중놈 뜻대로 소원대로 다 만들어 드리긴 했습니다만 난 나무 토막은 아니오. 피가 통하고 썩는 살점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최서희 당신하고 꼭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길상은 회령이 가까울수록 그야말로 지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혼자서 마음속으로 광태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회령이 도착했다. 길상의 마음속의 광풍은 계속하여 불고 있었다. 오기내와 서희 사이에 줄이 그어진다. 되풀이 줄이 그어진다. 무엇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은 줄이 심장을 가로지르면은 냉정해지려는 노력을 어처구니 없이 뒤엎어버리곤 한다. 길상이 서희를 데리고 한양여관으로 들어섰을 때 여관집 주인 여자의 눈은 화등잔같이 벌어졌다. 갓재백이 상아 물뿌리를 물고 있던 그의 남편도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다. 사완 서기놈의 눈도 크게 벌어졌다. 그들은 모두 서희에게 눈이 못 박힌 듯 싶었다. 참다 못했는지 요관집 주인 여자는 길상에게 바싹 다가섰다. 고 뉘시오? 방 말입니다. 제일 좋은 방 하나 비워주시고. 요관집 주인 여자의 말은 들은 척 않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제일 좋은 방이? 글쎄 좋은 방이래야? 여자는 태연하게 서 있는 서희를 훔쳐본다. 아무 표정이 없는데 질린다. 그리고 심부름할 여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소. 벼랑간 어디서? 없다면 할 수 없지. 아주머니께서 수고 좀 해주시오. 시중 좀 들어주시라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소? 아니 대낮부터 주정이신가? 나 기도 안 먹었는데 왜 이러실까? 여자는 볼멘소리로 말하기는 했으되 지금껏 이렇게 빡세게 나오는 길상을 상상해본 일조차 없었기에 밀리는 기색이다. 길상은 무섭게 여자를 쏘아본다. 하여간에 부탁드리는 거니. 네네 그러지요. 기세에 눌려버린 여자는 서희를 안내해주고 돌아와 서있는 길상에게 다시 물었다. 그 뉘시오? 공주님이시오?
농담이겠지만 아닌 게 아니라 공주님이라 할 만도 하구먼. 내 일찍부터 이 장사 해왔으나 저런 손님 보기는 처음인데? 감탄에 마지 않는다. 그러니 아주머니께서 시중을 잘 들어주셔야겠소.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오. 네네, 알았소이다. 궁금증은 풀어주지 않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자는 더 이상 묻지는 않는다. 그럼 저는 나갔다 오겠습니다. 절 찾으시거든 복지곡물상에 갔다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길상은 이날 밤 여관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이를 득득 갈면서 술에 곤죽이 되어 오기내와 잠자리를 함께했다. 그리고 조반때쯤에서 여관으로 돌아왔다. 저를 찾으시던가요? 아침에 부르시더구먼. 가보시오. 조반은 드시었소? 아직 안 드시겠다 하시더구먼. 어제 저녁은요? 조금 드셨소. 도무지 어려워서. 여자는 약간 눈살을 찌푸린다. 아니, 가보시라니까? 그러지요. 한데 어느 방이요? 날 따라오. 길상은 주인 여자를 따라가면서 과연 서인은 무서운 여자라 생각한다. 낯선 여관에 혼자 내버려 두었는데도 아침이 되어 비로소 자기를 찾더라는 여관집 주인 여자의 말이 생각나서다. 길상은 주인 여자가 가고 난 뒤 발밑을 한번 내려다보고 나서 부르셨습니까? 들어와.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개켜놓은 무포 한 장, 여행 가방 하나, 그리고 옷걸이에 망토가 늘어져 있을 뿐 자줏빛 치마 저고리를 입은 서희는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서 있지만 말고 앉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날 좀 데려다 주어. 병원의 말씀입니까? 아니야. 그 여자 집에 말이야. 네? 길상이 살림을 차렸다는 그 여자 집에 날 데려다 주어. 뭐라 말씀하셨지요? 왜? 안 데려다 주겠다 그 말이냐? 나 그 여자를 한번 만나고 싶어. 길상은 고개를 들고 서희를 쳐다본다. 분에 못 이겨 이결익을 타고 있을 줄 생각한 눈은 의외로 서름에 가득 차 있다. 그런 서희의 눈은 처음 본다. 애기씨께서 왜 그곳에 가셔야 합니까? 나도 모르겠다. 서희는 외면을 하고 벽에 축 늘어져 있는 망토자락을 쳐다본다. 안 됩니다. 애기씨가 거기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이 여관에서 움직이지 않을 테야. 모든 굴욕을 참고 이곳에까지 왔어. 이대로 용정에 돌아갈성 싶으냐? 그러면 저는 애기씨한테 하직 인사를 올릴 밖에 없겠소. 마음대로 하려무나?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테니 그 여자를 보기 전에는? 노안 길상의 눈을 똑바로 쇳덩이같이 받아내는 서희의 눈빛은 아까 그 서러움이 아니었다. 증오와 원망과 용서하지 않겠다는 목숨을 내어건 그런 치열한 눈빛이다. 한치의 여유도 없다. 문 밖에 발소리가 들려왔다. 손님, 조반상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나 조반 아니하겠소. 예, 보게야, 여기 숭늉 한 그릇 따오. 소리를 질러놓고 은씨는 계산이 끝난 장부를 보게 얹으며 하던 말을 계속한다. 외병놈들이 병영인지 뭔지를 짓는다고 날이 날마다 물자가 산더미같이 들어오고 야단 법석인데 그 틈새 끼어서 우리네 골목상들 형편이 말씀 아니오. 이래가지고는. 은씨는 길상에게 담배값을 내민다. 청진 상인들 그림자도 볼 수 없는 게 한 달이오. 이래가지고 어디 장사해 먹겠어요? 밑이 지든 빛이 지든 장사란 물건이 들고 날고 돈이 돌아야 하는 건데 그 빌어먹을 병영인지 옌병인지는 왜 짓는지 모르겠구먼. 제목상들은 덕분에 한 대목 보는 모양이나 자본이 있다면? 글쎄, 넉넉한 자본이 있다면 강둑에다 제재소 하나 차리는 것도 괜찮겠지? 원목은 원목대로 사고 팔고 기계는 또 송판을 만들어 팔고 삭도 받고 남을 켜주기도 하고 꼭 먹고 알먹는 사업 아니겠소? 여러 가지 돌아가는 형편을 가만히 보아하니 싸전이라는 것도 정미소나 방앗간을 겸해해야지. 원치 곡물이란 박리담에라 이렇게 요즘같이 진빨이 묶여서는 불경기 타령의 초장이구먼요. 길상은 은씨하는 양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허허, 참 실종 얘기를 하는데 에이 여보시오, 타령의 초장이라니. 그럼 중장이요? 나이 대접해 주구래. 이래봬도 내 딸년이 정원을 했으니 멀잖아 장인 소리를 들을 텐데. 하하, 김씨하고 내가 어째서 요즘 일이 됐는지 모르겠소. 은씨는 빤히 쳐다보는 것 같은 길상의 눈길이 거북한 모양이다. 실상 길상은 은씨에게 감정이 있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었다. 거듭하여 파상같이 연거푼 밀어닥치는 혼란에 지쳐 빠져서 이제는 의식의 반 이상이 대상도 없는 막연한 곳에 한눈을 팔고 있는 상태였다. 해서 그의 다음 말은 은씨 너스레하고는 사뭇 장단이 맞지 않는다. 불경기는 청진석 곡식을 실어내지 않아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내 말 아니오. 듣자하니 일본 미시장에서 고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라니 청진서는 배가 뜨지 못하는 게고, 그러니 마치 이건 길 막힌 곳에 마차가 자꾸 밀어닥치는 꼴이라. 강이 얼었으니 회령서는 간도 국물을 아니 실어낼 수도 없고 말이오. 좀 줬소? 좋기는? 이런 기회에 농사꾼이야 눈물을 빼든 빗물을 빼든 헐값으로 빼앗아다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 두시라 그 말 아니오. 그걸 모르실 은씨는 아닐성 싶은데 왜 남의 돈으로만 장사를 하려들지요? 건성으로 하는 말이었지만 은씨는 여전히 감정이 있어 빈정거리는 투로 받는 모양이다. 그 무슨 말이오? 아 그래, 그러면 내 밑전은 장롱바닥에다 갈아두었더라 그 말이오? 억울해 죽겠다는 신용으로 여덟 팔자 눈썹은 더욱 아래로 처진다. 난리가 날까 봐서요? 길상은 비밀 상황을 얘기하듯 소근거린다. 하하, 김씨 그러지 맙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째 우리 사이가 틀어졌는지 모르겠소? 글쎄 옳시다. 모르겠는데요. 그는 그렇고 경성서 말이오. 경성서 열렸다는 상업회의소인가 뭐 그곳에서 의논이 됐다는 그 일 말이오. 얘기를 돌려버린다. 세금 철폐한 말씀이오? 그렇지. 그 일 말이오. 지난 4월 달에 서울서 상업회의소 연합회에서 의결되었고 정부의 건의 기로된 미국 수출입세 철폐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듣자 하니까 아니 신문에서 봤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에서 그 회의가 다시 열린다잖소? 그래서 조선소도 여러 대표들을 뽑아 그곳에 보낸다더니만 세금 안 내는 운동을 하러 말이오. 헌데 그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소식을 못 들었소? 간도에 사는 사람이 어찌 조선의 일을 은씨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또 허허, 모릅니다. 안들 뭐 신통하겠어요? 그거 다 쌀 그저 뺏어가자는 수작이겠지요. 그럴까? 우리네 곡물상으로서는 박리 담회하는 처지고 보면 혜택을 황소한테 매달려 다니는 속꼬리만도 못한 조선 사람 장사꾼들 혜택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라고요. 말인즉슨 그런데 우리네는 그놈의 황소꼬리에도 못 드는 영세상인이라. 하하, 하지만 김씨 사정에 어디 그렇소? 용정천 이름난 거상이고 보면 아첨이다. 모두 다 배꼽이 빠지게 우스운 얘기오만 그보다 용정의 세금도 외놈들이 징수한답디까? 하고 길상은 맥빠진 소리를 냈다. 말을 하자면 그런 거고 뭐 세금 얘기는 그렇고 그런 것. 장차 김씨는 수만금 재산에. 순간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은씨를 노려보던 길상이 또다시 허허하고 웃으며 재떨이에 담배를 푹 눌러 끈다. 은씨는 우물쭈물 하는데 당황한 것은 아니었다. 험한 눈빛에 질린 것도 아니었다. 그런 척해 보인 것뿐이다. 그동안 딸과의 혼담을 꺼내지조차 못하게 한 길상의 태도가 얄미웠고 자기 딸보다 더 나았더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과부를 얻었다는 것이 잘난 자기 딸에 대한 모욕만 같아 고의적으로 나발을 불어대었지만 냉정히 샘을 넣어보면 길상을 적대시하여 이로울 것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최근 들은 일이 있는 소문대로 되리라는 것은 믿지 않았다. 서희의 남편이 될 것이라는 소문 말이다. 아무렴 근본이 하인 그 따위를 지가 잘랐으면 얼마나 잘났으랴. 여유 있는 판단을 은씨는 하고 있었다. 김씨, 이곳에다가 병영을 짓는 일을 어찌 생각하시오?
화제를 바꿔놓고도 딸아이를 불러대어 숭늉을 가져오라 하더니 환약을 꺼내어 입에 털어놓고 물을 쏟아붓는다. 아무래도 앞으로 온전찮을 것 같은데 김씨 생각은 어떻소? 은씨는 다시 물었다. 무엇이 온전찮을 거란 말씀이오? 시끄러워지겠다 그 말이지. 회령이 말이오. 회령이란 터가 본시 옛날부터 그렇게 되기로 돼 있는 모양이지요. 옛날은 옛날이고 어디 병영뿐인 줄 아시오? 두만강 따라 큰 신장로 나는 얘긴가요? 그렇지. 청진서 회령간의 길이야. 그런대로 임마의 내왕을 위한 길이라 하겠으나 옹기서부터 두만강 따라 나는 신장로는 심상하지가 않다는 게요. 이곳에 짓는 병영하며 국경이니까 그런 게지요. 강물이 올 때마다 독립군들이 내려올 테니까. 독립군보다 요즘 청나라 안에서 난리를 겪고 있다니까 그 틈새를 타고 외놈들이 전쟁을 일으킬 심사는 아닌지 모르겠소. 전쟁은 무슨? 병영만 해도 그렇지 독립군들이 필시 그곳에다 눈독을 들일 터인데 우리네 장사꾼들 마음이 안 놓이지요. 간담이 써늘합니까? 걱정 마시오.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은씨 같은 졸부에겐 오히려 병영이다 신장로다 그 모두가 든든하게 울타리 노릇해 줄게요. 제발 걱정일랑 마시고 남의 돈으로만 장사할 생각도 마시고 장롱 바닥에 깔아놓은 밑천 활용해서 거상 한번 돼보시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졸부라니? 아까 거상은 아니시라 말씀 아니하셨소? 졸부랄 밖에요. 길상은 바람 부는 날의 키 큰 수수대처럼 마음과 몸이 다 함께 흔들거리며 맥없이 주워 섬기는데 도둑이 제발 저리더라고. 하기는 말 속에 모멸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능청스런 은씨도 조금은 발끈해지는 눈치다. 언중 유골이라 나 이 음모지는 그래 이 나라 조선 백성이 아니더라 그 말씀이요? 정색하며 따지고 든다. 복지 국물상을 나선 길상은 벼랑간 눈앞이 캄캄해져 오는 것을 느낀다. 방금 은씨하고 옥신각신 언쟁으로까지 발전해간 일이 꿈속의 일이었던 양 아리송하다. 어제 하루는 내쳐 술만 마시었고 오늘은 아침도 굶은 채 미쳐 날 때는 말이 기진하여 두 다리 꺾어버릴 것만 같은 피곤과 망실이 엄습해온다. 언 땅을 구르며 짐 실은 마차가 지나간다. 허술한 뒷골목 음식점으로 찾아들어간 길상이 청한 것은 역시 술이었다. 삶은 돼지고기 한 접시와 술이 넘치는 술잔과 그것들을 올려놓은 술판을 골똘히 내려다보고 앉았던 길상이 이윽고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아침나절이라 음식점에는 손님이 없었다. 길상이 또래의 젊은 사내 말고는. 사내는 늦은 조반을 드는 모양이다. 얄싹한 주석 숟가락이 낯간지럽게 보일 만큼 몸집이 장대한 젊은이다. 주목격인 여자와 주고받는 얘기로 미루어 연회주에 벌이하러 갔다가 한철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눈치다. 돈은 얼마나 벌어왔소? 술잔을 입에서 떼며 길상이 느닷없이 말을 던졌다. 사내는 어리둥절하다가 돈 100원이나 벌었습니다 하고 똑똑하게 대꾸한다. 뭘 하셨기에? 고깃배를 탔습니다. 마우제 고깃배요. 어째 거기까지 벌이하러 갔었소? 무식이 까닭이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서. 가난뱅이들은 모두 많이 가젠소? 손님이 이 고장 사람 아니겠으니 잘 모르겠었구만. 철새처럼 가고 오고 많이들 그러는 걸 왜 모르겠소? 길상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술을 마신다. 가고 오고 가고 싶은데 왜 못 떠나나? 잊고 싶은데 왜 떠나려 하는 게야? 어느 게 진심이냐 말이다. 어느 편이 진심이냐 말이다. 서인은 여간방에 도사리고 있겠지. 울고 있진 않을 게야. 내 사사로는 본시 장사를 했습니다. 사내는 똑똑한 말씨와 생김새와는 다르게 길상이 옆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주변 머리가 좋아 배지도 않은 옷으로 말을 시작했다. 백안도에서 등짐 장사를 했었구만. 말씨는 평안도 아닌데요. 대생의 이고장입니다. 무식이 부모 형제가 함경도 말실 쓰인 말씨 고쳐지제습대다. 장사를 어째 치웠음둥?
주모의 말참견이다. 그러니 작년입니다. 초정월임 등 평안도 순천 장날에 큰 난리가 벌어졌지비. 무식이 난리랑이. 장사꾼들이 벌떼같이 일어서서 외놈들이 때려 죽이고 외놈들이 집에 불을 지르고 외놈을 때려 죽였단 말이? 옛구망. 결단을 내려야지 결단을. 내가 가면 서희는 혼자 남는다. 무너질 것이다. 서희의 소망, 서희의 인생은 무너지고 말겠지. 간다면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떠나는 게 문제다. 떠나는 게. 우리 조선 사람도 옛 일곱 명이 총에 맞아 죽었단매. 해그머니나 육실을 왜 갔나? 얘기합소. 그러니 고래도 거기 있었다 그 말임둥? 옛고망 이선 쨍고 함께 돌을 던지고 외놈의 밟아 죽이고 불을 지르고 해소광이 외놈의 갓나들이 수태 죽였음매. 옥일까 이목일까 베베 비틀어진 마음일까 못난 산에는 되기 싫다 그건가? 그렇지. 지금 너 옆에는 순천 장 폭동 사건에 가담한 사내가 짓거리고 있다. 몸이 건장하고 순박해 뵌다. 씩씩하고 너는 지금 기가 죽어 있어. 못난 놈이라고 말이야. 찌찌하고 갈바쥐새끼 쥐새끼 같은 놈이라고 말이야. 그래 술맛이 이리 쓰고 괴로운 게냐? 5년 전에. 그렇지 5년 전의 일이구나. 최참판댁을 습격해온 마을 사람들과 합류했을 때 일이다. 마을 사람들이 조준구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너는 서희를 위해 토지문서를 찾으려고 뛰어다녔다. 나라의 비운보다 서희 비운에 너는 더 많은 눈물을 쏟았다. 그때 넌 평사리 벽전의 작은 개구리였어. 지금은 달라. 넓은 만주벌판에 서 있단 말이다. 잘난 사내들, 쓸개가 썩지 않은 사내들이 모여드는 곳이란 말이야. 삭풍 열사 속에 육신을 묻으려고 한 달에도 몇 번씩 넘나드는 국경에서 너는 무엇을 보았나? 고향일은 가난한 내 결애가 입을 찜에 솥단지 하나 얹고 두만강을 건너는 것을 영팔의 아재는 청인들 땅을 붙이러 떠났고 용의 아재는 벌목꾼이 되어 떠났고 이 산에는 마우제의 고깃배를 타다 돌아왔다. 그렇지. 높은 곳에 좌정에 있었던 지난날의 이부사댁 나으리. 슬기로운 선비로 우러러 보았던 이동진 씨. 그 사람조차 지금 내 눈에는 개새끼로 보인다. 그런데 너는 어떠냐? 너는 한 개집아이를 잊지 못하고 꾀꼬리 새끼를 잊지 못하고 넌 더한 개새끼다. 한데 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무엇을 타협하려 했나? 서희와 혼인할 생각을 했지? 당당하게 좋아하는 여자를 거머쩌는 게 뭐가 나쁘냐고? 아니, 아니다. 종신종놈이 되어서라도 서희 곁에 있고 싶은 게 너 본심 아니었나? 안 그렇단 말이냐? 떠난다, 떠난다 하면서 왜 못 떠나지? 어릴 때부터 넌 구천이 그 사람을 늘 부러워했다. 천상의 선관이 하강에 온 것처럼 늘 그 사람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했다. 아름다운 별당아씨를 데리고 도망간 것을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했었다. 너는 서희를 그런 꿈으로 바라보아왔다. 그러나 서희는 별당아씨는 아니었어. 흥, 무슨 지랄 만근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게야? 오기네 하고 아무 일도 없었으니 그냥 용정으로 가자 할까? 모두 헛소문이니 믿지 말라 할까? 아니면 관계를 끊을 테니 그냥 돌아가자고 할까? 서희하고 혼인하겠다 할까? 거짓말도 방편이라 했어. 우선 저러고 뻗쳐있는 서희를 여간방에서 끌어내야 할 거 아니냐 말이다. 에이, 빌어먹을. 가보자면 가는 게지. 못 갈 건 뭐 있어? 과부건 언청이건 상전 아씨께서 선보겠다는 걸 고마운 얘기 아니냐 말이다. 제기랄. 한양여관에 있는 서희는 안주인을 불렀다. 혹 댁에선 아는지 모르겠소? 뭐 말씀인데요? 주인 여자는 하얀 동정이 삼각으로 내려가서 맺어진 서희의 앞가슴 쪽에 불안한 눈길을 보낸다. 나하고 함께 온 그 사람이 살림을 차렸다는 짓 말이오? 네? 아니 그거는? 당황한다. 내가 좀 만나보려고 그래요. 저는 모르는데요. 여자는 당황했다가 생각해보니 당황해야 할 까닭이 없다. 어떤 신분, 어떤 관계, 어떤 내막인지 알 수 없지만 뭔지 점입가경의 느낌도 없지 않아 갑자기 신이 난다. 그렇지만 그 여자라면 잘 알지요.
본씨 오기네는, 네, 그러니까 그 여자 말인데요. 오기네는 우리 여관에 있었답니다. 계집아이가 하나 딸린 의지가지 할 곳이 없는 과부지요. 23살인가? 아마 그쯤 됐을걸요. 예쁘장하게 생긴 편이지요. 고생만 안 했더라면. 그런 말은 그만두시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사는 집이라니까? 네? 아, 네. 코빼기를 치는 것 같은 말에 산전수전 닭을 겪은 여자도 머쓱해서 입을 다문다. 집을 모른다니 할 수 없군. 누구 다른 사람이라도 혹. 서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가만히 있자. 아, 우리 집에 석이란 놈이 앓는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김씨가 메시고 가면 될 텐데 곧 돌아오지 않을까요? 시치미를 떼고 서희 신경을 건드려줄 양으로 그러고 나서 여자는 잽싸게 서희 눈을 훔쳐본다. 데려다 주지 않으니까 그러는 게 아니요? 하고 말끄러미 바라보는 데는 여자도 더 뭐라 걸고들 말이 없다. 네, 알았어요. 타둑타둑 발소리를 내며 나간 여자는 서가, 석이 거 없나? 요란스럽게 갈라진 음성으로 불러낸다. 무슨 일이세요? 변성기에 든 목청이다. 너 오기네 그 여자 살림을 차렸다는 집 알지? 살림을 차리기는요? 삭바느질 시작한걸요? 아나 모르나 그거나 대답하면 될 거 아냐? 알아요. 그럼 됐다. 용정서 오신 안소님 좀 메셔다 드려야겠다. 뭐 하러요? 이 녀석아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할 일이지. 네가 알아야겠니? 화를 낸다. 여자는 서희 앞에서 주눅이 들고 어리벙벙했던 일이 새삼 생각이 나서 신경질을 부리는 눈치였다. 참, 정말 무슨 공주이기나 한가? 도도하기가 원. 나이살이나 먹은 사람을 계집종 부리듯 외양값 하느라고 조망만한 계집애가? 공연히 등을 구부리고 앉아있는 남편 옆모습을 향해 여자는 혀를 차고 눈을 흘긴다. 여보, 왜 그래? 할 일 없이 심심한 사채를 즐기고 있는 것 같은 얼굴이 긴 여자의 남편은 신란만큼이나 가늘게 다듬은 대꼬치로 물풀이를 쑤시고 있었다. 참 이상도 하지? 아 글쎄 김씨인가 뭔가 그 사람이 데리고 온 처녀 말이오. 처나 절색이라서? 아니 당신도 넋 빠졌어? 넋 빠진들 별 수 있어? 사내들이란 늙으나 젊으나 아 글쎄 오기네를 찾아가겠다는지 뭐요? 김씨 김씨대로 식전에 벌써 내빼고 돌아오지 않으니 필요 곡절이 있긴 있는 모양인데. 호참 임자 수선 떠는 게 더 이상하군. 젊은 계집도 아닌 주제에 샘이 나서 그러는 게야? 천천히 얼굴을 들고 마누라를 올려다보는데 커다맣게 붉어진 눈이 어떤지 섬뜩하다. 망측스러워라. 별난 사람이 왔으니 그러잖소. 오기네만 해도 우리 집에 있었던 계집 아니오? 무안하여 제풀에 또 화를 낸다. 그러면서도 서희가 나오는 기척을 느끼자 얼른 방문을 열어본다. 정말 무슨 공주 얘기나 한가? 도도하기가 원. 아나 무인이라니? 당돌한 계집애 같으니라고? 여자는 혀를 두드리고 방문을 소리나게 닫아붙인다. 서기를 따라가는 동안 서희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서기는 아예 말 따위는 걸어볼 생각을 안고 덧니 사이로 가쁜 숨을 내쉬며 우쭐우쭐 앞서 걸어간다. 이따금 주근깨 투성이인 얼굴을 찌푸리고 엷은 구름밖에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삼키곤 한다. 사춘기의 소녀는 어쩐지 부끄러운 것이다. 참말로 예쁘다. 아가씨인 오기 엄마를 왜 찾아가는 길까? 친모로 데려가려고? 김씨 때문에 혼내주려고? 껌껌하고 좁은 골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쁘기도 하지만 또 얼마나 돈이 많으면 청진 갔을 때도 저렇게 좋은 옷 입은 여잔 못 봤다. 소녀는 또다시 하늘을 올려다본다. 오기네가 세댄 집은 허술한 오막살이었다. 중심지와 가히 멀지 않은 곳인데 그런 허술한 초가들이 산지에 있었다. 마당에는 나무단이 흩어져 있었으며 꿀꿀거리는 돼지 소리도 들려왔다. 오기 엄마! 처음으로 서기는 소리를 내질렀다. 오기 엄마! 니기야! 손님이 찾아오셨소. 무식이! 뭐래? 놀란 목소리다. 서기는 볼일 다 보았다는 겐가 인사도 없이 등을 앞으로 확 꺾으며 다름박질 쳐서 달아나 버린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서인은 눈시울을 치켜올리며 얼굴만 내민 오기내를 응시한다. 포수가 짐승을 겨냥하듯이 앙상하게 여인 얼굴이다. 머리카락에는 솜가루가 앉았는가 휘뿌옇다. 아무렇게나 걸쳐 입은 옷매 무새. 잠시 들어가도 좋겠소? 예꼬망, 방이 누추하이. 이를 어쩌겠음둥? 나중은 혼잣말이었다. 오기내는 오기를 방구석에 떠밀어 붙인다. 손뭉치도 아이 곁으로 밀어붙인다. 옷감을 말아들이고 가위의 실꼬리를 반지꼬리에 집어던지고 앙상한 팔이 거칠고 재빠르게 움직였으나 천조각 손 부스러기는 여기저기 굴러있다. 서인은 어느새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아 있었다. 어망이 니기야? 구석지에 떠밀린 채 오기 물었다. 오기네는 아이를 무섭게 노려본다. 어미의 공포. 어미의 경계심은 그대로 전달되어 생쥐같이 몸을 도사린 아이는 옥을 깎아서 만든 것 같은 서의 옆모습에 눈길을 받고 움직일 줄 모른다. 나 용정서 왔소. 용정서? 오기네 안색은 또다시 변했다. 방 안 흙벽에는 주렁주렁 옷이 박혀 있었다. 한 곳에는 유일한 나들이 옷이었을까? 검정 치마에 남색 숨저고리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에 눈에 익은 쥐색 남자 목도리 하나가 축 매달려 있다. 길상의 것이다. 허둥지둥 목에 감는 것을 잊어버리고 간 모양이다. 어젯밤 길상이 이곳에 와서 묵고 간 것을 알아차린 서인은 아무래도 처녀인 만큼 얼굴에 핏기를 모았으나 이내 일그러진다. 살림을 차렸다기 왔더니 찢어지게 가난하구먼. 길상이도 천하의 못난 사내고. 격한 음성이었는데 다음은 침묵의 계속이다. 차츰 침묵은 오기네의 완강한 의지로 굳어져 가는 것 같다. 수그린 그의 곧날의 자존심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대신 서희의 경로는 식어갔고 눈이 잔인하게 빛났다. 삭바느질하는 게요? 그렇습니다. 버리가 괜찮소? 무식이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애기 엄마, 예꼬망, 우리 집에 가지 않겠소? 무식이 뭐래 갑니까? 처음으로 눈을 들어 서희를 정시한다. 의심과 경계의 빛이 팽팽하다. 친모로 가자 그 말이오. 친모? 어렵지 않게 해주겠소. 싫습니다. 싫다고? 예꼬망 눈을 떨군다. 싫습니다. 김씨 굽은 저하고 아무 상관없었고망. 동정이 받았습니다마는 평일날 있으면 갚아드리앞지요. 그리 생각은 하고 있으니. 목소리가 뱃살같이 곱게 울려온다. 서희 얼굴이 긴장된다. 그래요? 내가 듣기하고는 다르군. 그 사람은 애기 엄마랑 혼이 날 생각을 하는데도 애기 엄만 아니하겠다 그 말인가요? 이상한 일이다. 순간적인 심리 변화라는 것은 서희는 거짓없이 말했던 것이다. 사실 당초부터 서희에게는 경쟁의식 같은 건 없었다. 얼굴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따위는 그런 것을 길상에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선풀에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면 길상은 무엇을 원했으며 어떤 결과를 만들려는가. 서희가 거짓없이 말했다는 것은 길상이 이 여자와 헤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다. 설령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 사랑하고 있지 않아. 그건 서름 때문이야. 서희는 속으로 내이며 눈길을 여자도 목도리도 아닌 것으로 옮긴다. 서희가 알기로도 길상에게는 좋은 혼처가 많았다. 그것을 다 마다하고 볼품없고 가난해지던 아이까지 딸린 과부와의 관계를 숨기지 않고 떠벌리고 다녔다는 것은 그것이 길상의 슬픔이라는 것을 서희는 비로소 느낀다. 앙입니다. 거짓말을 마옵소광이. 어째 모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옵소. 어째 새 총각의 처지 알라까지 딸은 과부가 혼인하겠음? 사람의 괄시하면 앙이 됩니다. 누기 그 말을 믿겠소깡이? 그러자네도 그분이 도와준 돈을 갚겠다. 그 일념으로 밤새워가서 바느질을 하는기요. 이번에는 굳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강하게 흔들린다. 상처받은 비둘기가 날개를 퍼득거리듯이. 가셔서 말씀 전해주옵소.
서인은 바람 부는 거리를 펄럭이는 망토자락을 꼭 쥐며 걷는다. 세상에 나서 오늘까지 혼자 걸어보기는 처음이다. 더군다나 집도 나온 낯선 고장의 거리를. 북쪽 여자라서 그럴까? 성질이 드세다. 앙상하게 여인 얼굴, 솜가루가 앉은 뿌연 머리카락, 아무렇게나 걸쳐 입은 옷매무새 눈앞에 밟힌다. 미움도 동정도 아니면서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가 마음에 실려온다. 서인은 거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걸어간다. 들린 것처럼 쫓기는 것처럼 걸음이 빨라지다가는 흐느낌에 젖는지 보조가 느려지기도 한다. 고아 같다. 뭐 언제는 내가 고아 아니었었나? 그렇지만 더욱더 고아 같다. 못에 매달린 목도리를 보았을 때 서인은 여자를 집에 데려가 놓고 길상에게 고통을 줄이니 생각했었다. 길상이 자기를 낯선 여관에다 내버려 두고 여자 집을 찾아간 행위가 애정 없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 그 무자비한 감정을 무엇이 풀어놨다. 풀린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서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마저 질곡에서 풀어버린 것이다. 용정에 쌓아 올려놓은 자기 성으로 돌아간다면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으나 그 끈질긴 수건과 원안에 사무친 보복심과 잠들 수 없는 자긍을 내어버린 자유, 무겁고 숨막히는 철갑을 벗어버린 자유다.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다 버리고 어디든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러나 바람에 날려가는 나뭇잎같이 왜 슬프고 외로운지, 고아의 느낌이 가슴을 저미는지 서인은 알 수가 없다. 덮어놓고 걷는다. 하늘 끝까지 내쳐 걸어갈 것처럼 걷는다. 여관과는 사뭇 방향이 다른 것도 개의치 않는다. 거리에 일본인 상점이 눈에 띈다. 자파상이 있고 담배가게가 있다. 식료품에 의류를 진열한 오복점이 있다. 이발소가 있고 목욕탕 간판도 보인다. 목덜미에 회치를 하고 목욕 대야를 한 팔에 낀 일본 기생이 움츠리며 지나간다. 왜 나막신 소리가 카락카락 맑게 울린다. 일본 병대 서너 명의 점잔을 빼며 기생 옆을 지나친다. 걸음을 멈추고 오복점을 바라보고 있던 서희가 그곳으로 다가가서 문을 열고 들어선다. 앞치마를 입고 제법 격식을 갖춘 점원이 뛰어나오면서 어서 오십시오. 서희를 살펴본 고조호는 질린 듯 연신 꾸벅꾸벅 절을 한다. 나니가 고이리오 의데스까? 무엇을 찾으십니까? 서희가 멍해지며 쳐다보느라니까 비로소 조선 여자인 것을 깨달은 고조호는 더욱 허리를 굽신거린다. 조선 사람이면 모두 초라하고 거지 같다는 소견머리로서는 일종의 경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듯 겐상 조또 주판지를 하며 장부 정리를 하고 있던 책임자를 부른다. 뭐냐? 고개를 든 그도 서희를 보자 후다닥 놀란 시늉을 하며 일어선다.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비굴한 웃음을 띠며 나니가 고이리오 데스까? 말이 통할까? 근심스런 표정을 지으며 묻는다. 오도코노 에리마키 똑똑한 발음이다. 하하 고자이마스 시바라쿠 하이 조또 오마치 구다사이 네네 있습니다. 잠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름답고 고귀해 보이는 조선 여자가 일본말 쓴 것이 그에게는 크나큰 영광이었던가? 의기양양해서 진열장을 열고 진열장 유리 위에 남자용 목도리를 펴놓는다. 서인은 여러 개의 목도리를 차례차례 넘겨보고 나서 그 중에 진갈색을 하나 뽑아낸다. 얼마냐? 네네, 5원입니다. 서인은 지갑을 꺼내어 10원을 내어준다. 어째 내가 이걸 샀을까? 후회하는 것은 아닌데 화를 내며 주어야 할지 잠자코 내밀어야 할지 난감하다. 여관에 서희가 들어섰을 때 이제 오시는군요. 기다리고나 있었던 것처럼 주인 여자가 맞이한다. 저 김씨가 돌아왔어요. 벼르고 있었던가? 여자는 건들건들 놀려대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술이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원 세상에 대낮부터 무슨 술을 그렇게나 마셨는지 아마 지금 안소님 방에 있을게요. 내 방에? 네, 그렇다니까요.
여자는 의미를 품은 웃음을 흘리고 그의 남편은 마누라 어깨 너머로 안 보는 척 하면서 묘하게 끈적거리는 기분 나쁜 눈초리로 소희를 쳐다본다. 어떻습니까? 계집이 볼품없지요? 안소님한테 비하면 설중매에다 야화도 못되지 않던가요? 공연이 김씨가 그러지. 어디서 배운 풍월인가? 겨우 들이 잡힌 듯 자신있게 짓거렸다. 방자하기가 들려우 같구먼. 서슴없이 내뱉고는 아연에서 입도 다물지 못하는 여자를 내버려두고 들어간다. 대단한 여자구먼. 잘 당했어. 잘 당해. 싸지 싸. 임자 환양기는 예나 지금이나. 하하. 사내는 너털 웃음을 웃으며 젊은 아이에게 모욕을 당한 마누라를 툭툭 친다. 서희는 방문을 열고 들어선다. 길상은 떡 버티고 앉아 있었다. 구경 잘 하고 오십니까? 아가씨? 애기씨가 아니라 아가씨. 경치가 어떻던가요? 눈이 세게 달렸습디까? 코가 정수리에 붙었던가요? 서희는 장승처럼 선체 길상을 내려다본다. 지독한 술 냄새가 풍겨왔다. 네? 네? 코가 정수리에 붙었더냐고 묻지 않습니까? 아가씨, 나 오늘부터 최서희 종놈 아니기로 했소이다. 본시 문서 없는 종놈이고 보니 몸값 치를 필요는 없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뼈가 빠지게 모슴살을 했지만은 세경 달라고도 아니하겠소. 피장 파장 줄 것 받을 것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나갑시다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 불쌍한 가스떼기 구경 잘 했수다. 그렇고 얼마나 시주를 하고 돌아오시었소? 어떤 양반네는 흉년에 보리 한 말 주고 논 한 마지기 뺏어서 똥똥 울리는 만석군이 됐다 그 말이고. 그런데 사람은 얼마에 사시었소? 설마 보리 한 말은 아니겠지요? 아무리 사람값이 허락이로 논 한 마지기 꼴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창자가 비고 비리오른 강아지 꼴이 된 그 가스댁 모녀지만 말입니다. 하하, 허나 그렇게는 안 됐을걸요. 섬소 목수 내민손이 부끄러움이나 아니 당했을까? 이 길상이놈 걱정했수다. 아가씨, 돈방 속에 앉은 놈만 도도한 줄 아시오? 피죽 먹는 놈도 도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아가씨, 죄 참받네 아가씨. 그 여자 돈 안 받지요? 이 정든님의 돈도 안 받는 여자요. 안 받지요? 한마디 말씀이 없으시군. 말을 뚝 끊고 고개를 숙인다. 조는가 했더니 자맥질하던 해녀같이 얼굴을 치켜 세운다. 아까처럼 차가운 눈은 아니다. 몽롱한 취안이다. 씩 웃는다. 최서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흥, 천하를 주름잡을 텐가? 어림도 없다. 어조를 싹 바꾸며 반말 짓거리다. 장승처럼 서 있는 서희 얼굴에 경련이 인다. 넌 일개 계집아이에 지나지 않단 말이야. 그 꿈하나 거창하지? 아무리 돼지 멱다는 소리 질러봐야 이곳에 구종 별배도 없고. 있다면 외놈의 경찰이 있겠구먼. 흥, 그 새벽까지 몸뚱이로 어쩔 텐가? 난 지금이라도 널 희롱할 수 있어. 버릴 수도 있고 흙발로 짓밟을 수도 있고 가는 모가지를 비틀어 죽일 수도 있다 그 말이야. 날 부처님 사촌쯤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큰 잘못이지. 내 피 속엔 대역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을 게야. 아니다. 아니 그보다 식칼 들고 고갯마루를 지키는 산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어? 이놈아! 드디어 서희 입에서 욕설이 흘러나왔다. 네, 애기씨 말씀하시오. 너 나를 막볼참이구나. 네, 막보아도 무방하고 처음 본데도 상관없소이다. 십여 년 세월 수천 수만 번을 보아와도 늘상 처음이었으니까요. 서희는 망토를 벗어던지고 방바닥 속 굴러떨어진 꾸러미를 주워 물끄러미에 쳐다본다. 그러더니 다음 순간 그것을 길상의 얼굴을 향해 냅다 던진다. 죽여버릴 테다. 서희는 방바닥에 주질러 앉아 울음을 터뜨린다. 어릴 때처럼. 기가 넘어서 숨이 껄떡 넘어갈 것 같다. 언제나 서희는 그랬다. 난 길상이하고 도망갈 생각까지 했단 말이야. 다 버리고 달아나도 좋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철없이 주절대며 운다. 그 여자 방에
그 여자 방에서 목도리를 봤단 말이야. 길상의 눈동자가 한가운데 박힌다. 그 꾸러미가 뭔지 알아? 아느냐 말이야. 목도리란 말이야. 목도리. 하더니 와락 달겨들어 나둥그러진 꾸러미를 낚아챈다. 포장지를 와득와득 잡아 찢는다. 헌 목도리 내버려. 내버리란 말이야. 엄마 데려와. 엄마 데려와 하며 발광하고 울부짖고 까무라치고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고 그칠 줄 모르게 폐악을 부리던 유년 시절. 그때 서희를 생생하게 어제일처럼 기억하고 있는 길상이지만 길상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 술이 깨고 정신이 번쩍 들지만 무릎 위에 떨어진 목도리를 집었다간 불에 댄 것처럼 놓고 또다시 집었다간 놓고 하면서 서희의 울음을 그치게 할 엄두를 못 낸다. 그는 목도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서 마치 훔쳐서 달아나는 도둑놈처럼 방을 뛰쳐나간다. 문 밖에서 엿들으려고 서있던 요간집 주인 여자와 하마터면 이마박을 부딪힐 뻔했다. 제 방으로 돌아온 길상은 우리 속에 갇힌 짐승처럼 미쳤을까? 애기신 미쳤을까? 중얼거리며 매물돈다. 다음 날 아침 길상은 서희를 몰아댔다. 용정으로 가자는 것이다. 두 남녀는 여관을 나왔고 함께 길을 걸었고 마차에 올랐으나 성난 얼굴로 서로 외면하는 것이었다. 상대편 얼굴 보기가 민망하기도 했으나 그보다 역시 아직은 서로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멍울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왔다. 그것은 용정을 향해 달리던 마차가 어떻게 되어 그랬던지 뒤집힌 사건이다. 학성에서 안미대에 이르는 중간쯤 계곡 사이에 좁고 가파로운 내리막길을 달리던 마차가 돌연 뒤집히면서 계곡으로 굴러 떨어진 것이다.